아, 마이크 체크, 마이크 체크. 마이크 들리시나요? 마이크 들리십니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 저 오늘은 좀 특별히 저희가 또 스튜디오를 또 이렇게 마련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컨셉은, 2029년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지금은 2029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2029년입니다. 저희 코쿤 다섯 명의 멤버가 모두 10년 나이를 더 먹었어요. 10살을 더 먹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셉, 2020.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아, 또, 야, 우리, 재민이 형, 그리고 창환이 형, 안녕하세요. 우리 구원이.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자, 음악 좀 끌게요. 자, 아, 그 음악 다 본인 뜻인 거예요? 네, 제가 직접 했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러게요. 이거 오랜만에 돼요. 다들 잘지냈어요? 네. 아, 다들. 안녕하세요. 주름살도 잡으려고 해주고, 네, 다들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오랜만에 보니까 주름이 되게 좋아요. 이거 좀, 아, 소리를 좋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댓글용. 자, 10년이 지났다. 그러게요. 윤영빈 소극장도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지. 예. 자, 한 분씩 그러면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창한이 형부터. 저는 뭐, 옷장사를 했어요. 네. 옷장사요? 네, 그래가지고. 상황이 좀 좋게 돼서. 잠시만요. 근데 개가이들은 망한 거죠? 아, 잠깐만요. 개가이들은 망한 건 뭐야? 오랜만에 와서 키를 뺐냐? 아니, 10년 뒤에 저희가 만난 이유가 개가이들이 망하고 각자 그걸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네. 지금 저희 베트남 필리핀 출장에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저희가 좀 많은 그런 옷 장사를 시작했어요. 네. 창원 씨가 직접 그 브랜드를 런칭해서. 아, 그럼요. 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델까지 싹 다 모든 걸 다. 아, 1인 기업인가요? 아, 그렇죠. 네. 아, 혼자서 지가 다 하고. 네, 영업도 제가 다 하고. 아. 네. 김해 캠프캠. 기회가 더 망한 거죠? 10년이 지났어, 이게. 네.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컨셉, 2029년 미래지향 방송. 지금은 2029년입니다. 자, 창한 씨는, 자, 본인의 그 옷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1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서 지가 옷을 직접 만들고, 오. 지가 피팅 모델까지 하고, 판매까지 직접 지가 대충해서 거의 웬만한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잘 살지 않나? 웬만한 사람들 그 약간 비하 같은데요. 웬만한 사람을 비하하신 것 같은데. 약간 사비치가 약간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아시죠?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 아직 미혼이신가요? 아직 미혼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우리 리더 재민이 형의 근황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10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려서 지금 좀 감기 무량하고 되게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해도 되는지 약간 그런데 아, 저는 10년 동안 뭐 했냐면요. 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고 있었다. 저희 자본금이 지금 거의 한 이거 팔아가지고 2억 8천 정도 있어요. 이걸 팔아서 2억 8천에 수익을 창출했다고. 네. 아, 우리 재민이 형이 말씀을 2억 8천만 정도 있으니까. 네. 이제 저희 이지 우리 성질인가요? 아니 10년이 잠시만요. 10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잘 들었고요. 네. 자, 다음 우리 핵심 멤버 주원 씨의 근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평범하게 다시 재계약해가지고 유년미세호증에서 아직도 극장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 주원이 여기 정평 성장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 코쿤의 10년 뒤 2029년이잖아요. 창한 씨는 자기가 옷 브랜드, 자기 이름으로 된 옷 브랜드를 네, 창업을 지금 했고, 재민이 형은 이거 뭐 전광판 만들고 있고, 자 그다음에 주원이는 지금 뭐 극장에서 공연하고 있어요.
네, 그냥 마음에 시민더펀이 네, 마음에 정이 생긴 걸로 정리를 아니, 분명 태길이 왜 아픈 사람은 알겠어, 열심히 해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길이는 오늘 마라톤을 하고 왔나? 아, 아, 와, 정말, 정말, 얘는 10년이 있어. 이거는 뭐, 일단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을 저희 시간이 없어서 아, 네,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나서. 자, 일단 그러면 다시 2019년으로 고고고 버튼 누르기 띡! 아이고, 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재밌네. 약간 이런 뽕도 재밌다. 아, 여러분 재밌었지 않나요? 아, 다들 키우키우기 난리가 났어요. 어마 재밌었어요. 심박하냐고? 아, 역시. 아, 이것도 갑자기 저희가 이거 라이브 들어가기 전에 태길이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아, 생각보다 너무 재밌네요. 이런 상황들이. 15살. 네, 12살. 아, 그 가짜 나이? 아, 여기서 가짜 나이네요. 일찍 올 기분이네. 저는 21살 아니에요. 몇 살이요? 저 20. 몇 살이에요? 그거보다 많아요. 어, 네. 몇 살이에요? 재민이가 지금 23. 그럼 태균이 21. 김태균 짱? 나 짱, 짱, 짱. 짱, 짱, 짱. 짱. 인스타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목요일에는 일단 같이 할지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할지 이렇게 그냥 유튜브 하는 걸로 네. 아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인스타도 키고 유튜브도 키고 그치, 그치.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 모르겠어요 이거 아직까지는 확정은 아닌데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냥 들어오는 거죠. 실시간 방송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컨텐츠로, 그래서 저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게 컨텐츠를 자주 해라라는 얘기 많으셔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할 때는 좀 컨텐츠를 좀 따서 좀 재밌게 방송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좋아하는 뭐 컨텐츠 있으시면은 뭐 말씀해 주시면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 주원이가 요즘 또 헬스를 되게 열심히 해서 식으로 폰을 말고 컴퓨터 카메라로 찍어서 어허 카메라 저희가 네. 컴퓨터가 네. 없습니다. 네. 컴퓨터 참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네. 없습니다. 아 그리고 되게 많이 보시는 분들 37분 보시는 근데 초반 그 재미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코코 그걸 왜 그렇게 조용히 말씀하세요? 뭐 컴퓨터 위에 다 하는 거 비밀이야? 네. 본인만의 비밀이야? 근데 이것도 유튜브 되지 않겠는데? 뭐. 핸드폰으로도 유튜브 될걸요? 웹캠 네. 오빠들은 네. 뭔가 카드리 같은 그런 거 카드리 까진 나왔어. 근데 내가 문명을 잘 해야 된다. 현대민국 다 모임 알아? 그 뭐 모임 장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 모이자 모이는 거 아니야? 어디서 모이는 거냐? 모르지. 다 모이자는 거야. 다 모이잖아. 다 모이야. 피카츄 배구 아는 거 피카츄 배구. 피카츄는 아는데 피카츄 배구라는 그런 프로그램 또 그런 게임이 있었죠. 여러분들. 1P2
아 정말요? 재민 씨 키우기도 힘드셨을 텐데 디지몬까지 같이 키우셨다고요? 저희 아버지는 조금 젊은 약간 예 퓨리테 아 펜테겐 퓨리테 그건 다 압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펜테 퓨리테 그 스타크래프트도 있었잖아. 어? 스타크래프트 IMF 말하시는 건가? 아. 아, 그만 얘기하자. 문 좀 닫고. 왜? 열고 다니는 거지? 얘기를 굳이 그만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요일부터는 저희 유튜브. 태기 씨 오늘 귀요미 주원이 오빠 안녕 하는 아 이제 동생이야 아 한별이구나 아 주원이 동생이 아 동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아 주원이 여동생이구나 주원이 여동생 분을 아직 못 뵌 것 같아요 나도 어 난 본 것 같은데 아 봤어 아닌가 봤을 걸 그지 아 공기방울로 아 진짜? 어 안 보이는 곳으로 역시 디진다 돈가스 영상은 저희 지금 영상 편집 중입니다 여러분 네. 기다려주시면 진짜 재밌게 나올 것 같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왜요? 이게 지금 외장한 진짜 그때 이후로 매운 걸 끊었습니다. 재민 오빠 모자 안 쓴 걸 못 본 것 같아요. 아 저요? 요즘 머리 감기가 귀찮으세요? 아니 머리 감고 좀 모자 써요.
머리를 감고요? 네, 전 머리를 감고 모자 쓰죠. 네. 반대로 창원이 형은 오랜만에 모자 쓰는 거 같네. 그치? 그치? 아직 포토샵에서 포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아유 재민이 형이 좀 아파가지고 토요일날 저희 병원까지 이제 토요일날 바로 쉬게 되었어요. 그때는 진짜 좀 많이 아파가지고. 네. 네, 괜찮습니다. 지금 많이 괜찮아졌고. 근데 또 오늘은 또 차라리가 또 아파가지고. 아, 진짜. 이제 저희는 더 이상 아프지 맙시다. 네. 어디 아파? 쌍코피. 예, 샤워하고 갔는데 쌍코피가 나더라고. 건강하다는 거잖아. 나는 건강해. 차라리 키 큰 이유가 있지. 키 큰 이유를. 지수 사랑 타기. 근데 지수가 혹시 누구신가요? 네. 좀 생얼이랑 마스크 쓰고. 아. 그쵸. 아. 그럼 태기 씨는 그 여자를 사귀어본 적 있나요? 당연히 있죠. 잠깐만 이런 약간 지직지직하는 거 싶고 오케이 이거 예? 태기리는 저 머리 만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태기리 머리 만지지 마. 오늘은 이런 시선이 나는 거. 아 원래 남자들 사람들은 뭐 자기 머리 만지는 걸 싫어해.
명작이 하나 나왔다. 아, 근데 없잖아. 아니요. 아, 없어. 아, 푸르잖아. 뭐가 그렇게 푸른데? 푸르게 뭐야, 뭐야? 푸푸푸, 푸르예요! 푸르 보내더라. 약간, 그런 파이팅. 너무 좋아, 지금. 형, 잠깐 미안한데 내가 허벅지에서 손을 빌려줘. 남자 손길 싫어해. 주원오빠 숨소리 아무도 못 이겨요. 아, 근데 진짜 이거는 복이야, 복. 어디 멀리서 들어도 정확하게 주원이잖아. 이거 뭐야? 오이모? 오이모? 어 이모! 아, 나도 온 것 같아 이모. 네? 어 이모? 아,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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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이모! 오이모! 미안합니다. 재밌네요. 아 텐션 재밌어요. 깜짝 놀랐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그 이번에는 과거 방송 한번 갈까요? 아 약간 좀 텐션이 떨어진 것 같아. 2002년이에요? 2002년? 2002년도면... 안녕하세요. 안녕 튀기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튀기다! 좋아하는 안녕?
그래, 그럴 일이 있나? 아, 이분 예뻤, 아, 근데 묻고 싶다. 그분 예뻤나요? 그분 좀 미인이셨나요? 해명하라고 하니까 묻고 있어. 아니, 궁금하잖아. 본인 입으로 말씀해주세요. 어, 예쁘셨으면 저는 같이 걷고 싶네요. 아, 근데 저거랑 여자 만날 시간 없을까? 저희는 감금인데. 그러니까 약간 좀. 저희는 숙소 이제 감금입니다, 대표님한테. 그래서. 뜬다? 어, 근데 갑자기 브라질 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죠? 어? 그러게? 브라질 아, 그분이 친구들 다 초대하시는 거 같구나. 어쩐지 저희 팔로워도 점점 늘어나더라고 이게. 아, 감사합니다. 땡큐. 경호 씨. 그래서 경호 형을 아는 사람 손 잡는 것도 웃겨. 둘이 손잡고 가면 웃기죠. 아, 되게 아, 되게 보기 좋은 그림은 아니다. 되게 좀 그렇다. 아, 숙소에서 주로 뭐해요? 뭐 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제 방에서 잘 안 나와가지고 예. 저는 폰으로 유튜브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빨래해요. 네. 얘는 빨래 진짜 맨날 해요. 밥 먹고 자고 씻고 끝. 거의 저희는 자는 시간밖에 없으니까. 아이 에스피드 재민, but he 나에게 대답을 안 했다. 만약 그가 나랑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만약 그는 원한다, 두 메임이 나랑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해석이 안 돼.
AB 형 또라이가 됐네. 주원이는 또라이입니다. 하별님이요. 주원 오빠 노래 실력 많이 늘었나요? 주원이 노래 실력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요 오빠 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도 진짜 보고 싶어요. 목요일이면 저희 같이 방송을 하니까요. 네, 목요일에 네, 유튜브 방송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별명 있나요? 별명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누가 어렸을 때 다들 별명은 하나씩 있었잖아요. 거기 근데 이름 갖고 많이 놀리지. 강주발이? 그거 나는 근데 나는 기가 커서 아 닮았네. 동키 느낌 나네. 귀엽다. 태길 씨는요? 저는 뭐 개 아니면 다 뭐라고요? 개. 어. 강아지 누렁이 그런 강아지. 개, 곰. 짱구. 개곰. 나 주원이 그것도 닮았어. 그 스펀지밥에서.
소변 좀. 그건 굳이 얘기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저희 아이돌님. 네, 아, 브라질 러브즈 유. 아, 땡큐. 땡큐. 출근을 위해 전 자러 갈게요. 코코 나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희끼리도 많이 찍고 했는데 나는 그것도 괜찮았어. 그 우리가 맨 처음 프로필 찍었을 때 그거 안 되면 그거 그거 말고 번이야. 두번 찍었나 우리가? 내가 그거 우리 스토리 올렸던 거 그 대표님 칭찬했던 거 그 사진 되게 다 같이 찍었을 때 잘 나왔어. 지금 오토바이를 이제 또 저희 공연을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네. 아, 신청할 때 친구 전화 간다 했는데 갑자기 친구 전화 안 간대요. 근데 친구가 그냥 말하지 말래 오시면 좋겠다고. 아, 네. 왜냐면 제 친구 저보다 나이가 똑같거나 위를 만나면 혼날 것 같아요. 처럼요. 주원이는 연하가 좋아요, 저는 좋아. 딱 뭐 별 그런 걸 안 가리는 것 같아. 저도. 정신을 한 시간 봤어. 나는? 나도 잘. 그런 기준. 와 진짜 너희들 왜? 아난 진짜 하나도 그래 이게. 재민 형은 연하를 좋아하고. 근데 연상은 이제 없지 않나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시집을 가서. 아, 네. 지금 무슨
제가 지금 저희 코쿤 멤버들끼리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저희 코쿤이 조금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하자라는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뭐 아유 저희도 저는 이상형이 있어요. 누구요? 저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되게 아, 원래 되게... 마음도 없었는데 맞아, 되게 맞아. 프로페셔널 예뻐 보이고 재밌는 공연 보여드리면 되죠. 네, 공연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웃긴데. 내일 결혼. 내일 결혼. 내일 결혼하자. 티켓을 지금 구매하고 오신 거예요. 아, 생각해봐. 아, 오늘 진심으로 생각해보고. 근데 지금 제가 회사에 묶여있는 몸이라 결혼하려면 대표님 허락이 필요한데, 네, 대표님의 허락도 또 필요하니까. 네? 삶에서 부모님이 숨기고 한데 되게 슬퍼요. 저 진짜로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아 주원이도 책 많이 읽기로 유명하잖아요. 저? 네, 책 감명 있게 읽은 책이 있어요. 저 진짜 책을 잘 안 읽긴 하는데 솔직하게 저 귀여운 미소의 구해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진짜 사인도 받으셨다네. 요는 저희 오늘 옵니다. 일본에서 일정을 끝내고 오늘 오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 아 이번 주 목요일에 라이브 방송 같이 할 겁니다. 네. 드라마 구해줘라는 다른 의미. 네, 다른. 네. 그 기요미 그 분께서는 되게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쓰시죠. 반체 결혼식, 어떤 결혼식? 귀연이? 귀연이. 네. 귀염 미소는 다른 분이고 귀연이 분은 딱 한국 분이시잖아. 귀연이? 귀연이 지금 아직 뭐야? 우리 형 귀연이가 쓰신 거야? 아니야. 책 얘기 그만하자. 상처 받겠다 우리. 모두 이러다가 국제 결혼. 귀연이 늑대요 오. 맞아.
근데 솔직히 진짜 저희도 모르거든요. 저희도 각자 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멤버들끼리도 그런 거 몰라요. 근데 만날 시간이 될까 싶은데 형 이게 형 있으면 형이 있는 거고 없는 없 그런 적이 아예 없다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딱 말씀을 해드려야 돼요. 저는 지금 딱 얘기해드릴게요. 지금 여자친구 없고요. 지금 여자친구 없고요. 여자친구 만약에 있다. 선의 거짓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네, 뭐. 저는 나이는 비공개지만 아니 저희 군대 다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아니요?